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의 국민이 명령한다. 국회의든 모든 특권을 포기하라.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 일 잘 보라고 맡겨둔 곡간 열쇠를 지놈들 배속 채우는 데만 악용하면서 진작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는 뒷전이니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그들라는 것을 우리를 보듯 뻔함.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명명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은 진보 보수 따로 할 일이 아니라 여기 소위 말하는 진보 단체들도 다 와 있어야 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모습을 모습의 자리로 주인을 주인의 자리로 돌려놓는 중요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장한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나 그가 불체포 특권을 진정 내려놓을지 회의적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특혜라며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지난 2월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공약을 어겼습니다.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혀야 한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조작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2월 27일 진행된 표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는데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달라.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30명을 감축하고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같이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목소리를 높여온 장기표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이하 특본 상임대표는 이 대표의 연설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렇게 재연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강하게 촉구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정말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 지난 4월 31일 출범한 특보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뉴델리는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그 연봉이 1억 5,500만 원인데 이거는 국민소득 대비로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연봉 1억 5,500만 원인데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미국 2억 2천만 원, 일본 1억 7천만 원인데 미국은 국민소득이 8만 달러예요.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 3천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대비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이 국민소득 대비 가장 높고 그런데 일은 어떻게 하냐. 일은요. 일 하나도 국회 한 분도 안 열어도 월급 다 나옵니다.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에 대한 이 신뢰도가요.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14등입니다. 꼴찌 수준입니다. 또 그런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국회의원들은 그 구속이 되어도 월급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그 전주 출신 이상직 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구속된 지 한 6개월 이상 됐는데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또 예. 김남국 의원처럼 요즘 뭐 잠적해 있다 한데 뭐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잠적해 있다는 건 국회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월급이 다 나옵니다. 이처럼 이 과다한 월급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 보좌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국회의원 다닐 때 그 수행원 한두 명씩 데리고 다니잖아요. 예. 그 공무원들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면 됩니까? 국회의원이 뭐가 그렇게 높다고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도 후원금 제도인데 후원금을 평소에 1억 5천만 원을 받아요. 1년에. 에?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저 두 배, 3억 원까지 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원 받는 거는 막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런 대로라고 하느냐 하면 그 3억 원 받아가지고 선거 치르고 나면요. 선거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환급합니다. 국고에서 환급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선거 끝나면은 그 선거 비용은 전부 다 국고에서 환급받고 그럼 어떻게 하냐. 국회의원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도 잘못인데 이것보다 진짜 더 불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도 3억 원을 받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해서 1억 5천만 원에다가 더하기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추가로 받는 1억 5천만 원은 대통령 선거에 쓰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 선거 비용은 대통령 후보가 선거대책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서만 선거 비용을 쓸 수 있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지방의회라고 해서, 또는 뭐 다른 국민이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쓰면은 불법 선거인데 그 돈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고 해서 왜 거두게 하느냐 이거야.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걸 왜 거두게 하느냐 이거야. 그것도 잘못이죠. 그다음에 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특권 폐지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거 다 지난날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에서라도 독재정부의 여러 가지 그 권력 남용이나 또는 부정부패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뭐 겁이 나서 말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말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냥 저질 발언이나 쏟아내도록 만들고 말이죠. 또 그리고 이번에 보다시피 범죄 사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같으면 당장 구속 처벌되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은 6천만 원 뇌물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은 그 노웅래 의원 집 압수수색하니까 그 3억 원의 현금 따발이 장롱에서 나왔다는 거 봤죠. 뭐 예를 들자면 김의겸 씨 같은 사람 그 뭐 이상한 발언을 해가지고도 그게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국회의원이니까 말해놓고도 구속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심지어는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서 1억 2천만 원 뇌물 받은 걸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시인하니까 시인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인멸의 시인하니까 증거인멸의 염려 없다 해가지고 구속 안 하고 또 노웅래 의원 같이 시인을 안 하니까 안 해서 또 구속 뭐 이래저래 구속 안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이런 그 범죄 행위를 짓고도 구속 안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그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한 문제가 국회의원들이 또 문제야. 이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왜? 이 국회의원들이 그걸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국회의원은 감사할 권한이 있거든. 저거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또 저거가 또 선거법 위반하는 선거운동도 많이 하니까 괜히 그 선관위 밑보일 필요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한 통속인 거야. 말하면 특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특권 폐지 운동을, 특권 폐지 주장을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했어요. 내 책에도 다 그런 걸 써놨어. 그래서 특권이 꼭 국회의원만 특권을 폐지하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무직 공직자 있잖아요. 정무직 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의 월급은 전부 다 뭐 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나는 전부 다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해야 된다고 난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뭐 자기 월급 조금 뭐 내놓을 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의 특권을 누리면 안 된다. 그런 걸 만약에 저기 제안을 해서 그걸 결정을 한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정말 엄청난 지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공직자들이요 특권을 누리면은 야 우리가 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국민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또 국민의 머슴을 자칭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국민의 머슴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국민보다도 훨씬 더 돈을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옳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얼마냐 34억 원이에요. 평균 거기다가 작년 한 해 늘어난 재산이 얼마냐 1억 4천만 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요. 좀 진짜 국민들한테 봉사해야 안 되겠어요? 이걸 폐지해야 진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이 이른바 셸프 특권입니다. 전부 다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스스로 폐지할 리가 없습니다. 누가 폐지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국민이 나서서 말하자면 이 특권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야 저 사람들이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는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나쁘지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작년부터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게 그동안에 하도록 누리도록 방치해온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나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특권 폐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가지고 정말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도 대접받고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저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십시다.